여러분은 뉴욕에 도달했어요. 처음 방문인데요. 어떤 동물에게 안내를 부탁할까요? 말해봐요, 친구들. 꼬마 원숭이, 들고양이, 토끼, 곰. 누구에게 길 안내를 부탁할까요? 원숭이를 골랐군요. 결혼해서 가정에 얽매여 있는 건 원치 않아요. 독신 감각을 유지하고 싶어 하죠. 결혼해서도 이성 친구들과 놀길 원해요. 자유로운 결혼 생활. 들고양이를 골랐네요. 사생활을 존중해주는 결혼을 꿈꾸네요.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취미생활을 계속 유지하길 원해요. 하지만 기념일과 특별한 날은 꼭 챙겨야 해요. 로맨틱한 감정을 느끼고 즐기고 싶어 하네요. 좋은 아내, 좋은 남편, 평범한 안정된 가정을 꾸려가는 게 꿈이네요. 가족의 행복을 가장 중요시해요. 무엇이든 살 수 있는 풍족한 삶, 웃음이 넘치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길 원해요. 봄이라 편안하면서 여유로운 결혼 생활을 꿈꾸는 당신. 집돌이네요. 집 안에서 편안하게 결혼 생활을 즐기길 원해요. 편안한 옷차림으로 휴식을 즐기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네요. 안녕 친구들. 친구들은 지금 좋아하는 애인과 같이 있어요. 앞에 과일이 있는데요. 함께 먹고 싶은 과일은 무엇일까요? 바나나, 사과, 포도, 딸기. 무슨 과일을 골랐나요? 이것은 당신이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에게 원하는 것인데요. 바나나를 골랐다면 현재 애인에게 학력을 원하네요. 사과는 겉모습 외모를 뜻하는데요. 애인에게 외모 가꾸기를 원하네요. 포도는 돈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애인에게 재력을 원하네요. 딸기는 상냥함, 성격인데요. 지금 애인에게 좋은 성격을 원하네요.